물이 막 흐르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걸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놀도 있고요. 이것도 뭔가 나올 것도 같은데, 어차피 이거를 가지고 쓰면은 어거지 소리를 듣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지금 다리 밑이에요. 다리 밑에 돌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돌이. 네. 뒤집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도 괜찮아요. 약간 여기가 거슬리긴 한데. 그다음에 요걸 이렇게 보면은 위에를 반인데, 밑에 변화, 단의 밑에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꽤 볼만하네요. 이런 돌이 이제 미원돌의 그 특징을 살리면서 이렇게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면도 연출 잘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 돌을 또 보거든요. 변화 있어 보여서 보는데, 제법 그죠? 이쪽에서 봐야 되나? 아, 이쪽은 좀 부족합니다. 왜냐면 이쪽 여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면, 그게 조금 거슬리네. 아니네, 이건 또 다른 돌이네. 그죠? 저는 이 돌을, 제가 이 돌을 이 돌로 봤어, 이 돌로. 근데 이 돌 또 다른 돌이야. 아이고, 그러네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를 이제 연출을 잘해야 되겠죠. 왜냐면 오른쪽에서 X자형으로 이게 보이면 조금 그래요. 약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 괜찮아 보여요. 이 정도도 이제 변화가 있는 건데,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그냥 이런 변화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뭐요? 네. 근데 참 잘 보네요. 근데 뒤에 부분도. 네. 그래요. 괜찮죠? 이 부분이 조금 조금 뻗어서, 그리고 뒤에가 조금 깨지고. 어우, 밑자리 좋고. 이제는 수석감을 아시는데요. 수석감을 아셔요. 이 정도면 아주 괜찮습니다. 약간 들어가는 변화도 있고 촉도 어느 정도 살아 있는데, 이쪽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아요. 네, 뭐 사이즈도 괜찮은데 조금 부족합니다. 오늘은 제 아내가 제법 역할을 좀 하는데요. 그러다 오늘 또 예감이 좋습니다. 이건데요. 이게 아유, 좀 이게 MS톤 애매한 돌이에요. 이런 돌이 등이 굽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뭔지, 그렇죠. 제가 이걸 봤어요. 씻어봐야 되겠네. 이거 좀 씻어볼게요. 이게 찍으면서도 눈은 이제 또 바로 또 이제 다른 쪽으로 돌아가니까, 이거가 괜찮습니다. 이런 건 이제 비록 소품이지만, 이거는 좀 올려놓고 그냥
이제 흔히 우리가 이런 거를 뭐 수반가리개, 수반가리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뭐 연출을 좀 해볼 만하지 않겠나 그러네요. 이쪽 공간이 조금 귀하네요. 둘이 조금 귀해요. 그래도 손맛을 그래도 봤습니다. 네. 자, 이 감은 뭘까요? 변화가 좋죠. 근데 이게 문제야. 좀 아쉽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땡이 오석이라든가 청석만 같아도 대단한 돌일 겁니다. 자, 아깝습니다. 네. 자, 저희들이 오늘 탐색 일정을 마치고 귀가를 하는 중에 제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쑥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나물이 있다고 지금 나물을 막 열심히 캐고 있거든요. 이건 오늘 그 탐색 일정에 하나의 보너스 같은 겁니다.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하긴 여자분들은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무를 캐고 뭐 쑥도 캐고 뭐 곰보배추? 그리고 사실 이곳이요 이래 보여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하얀 민들레 그리고 그 이렇게 반미나리가 있어요. 그 대공이 줄기가 붉으스름해요. 그래가지고 향이 엄청 진하고 정말 이게 맛있더라고요. 같이 와서 지금 저거를 캐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오늘 저녁 밥상이 기대됩니다. 네. 네. 이번 미원에서 역시 탐색을 한 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봉우리, 능선, 그리고 계곡, 그리고 뭐 호수라든가 담이라든가 아가 서로 얽혀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험준한 산령을 가져다 놓은 듯도 하고요. 아주 얼기설기 봉우리, 능선 등이 서로 이렇게 얽혀서 아주 멋들어진 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그만 돌 속에서 엄청난 협곡이라든가 굵직한 능선 등이 꾸불꾸불하게 용트림을 하듯이 이렇게 온 산에 퍼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이제 우유를 타지 않고요 그냥 물만 이렇게 치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해야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아주 복잡 미미하면서도 좀 신비로운 그런 어떤 그 산맥과 산세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즐겨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네. 자, 어떠십니까? 네. 이렇게 재밌는 돌이에요. 전국을 다녀봤지만은 물론 남한강의 한 점이 좋은 석질 그리고 수마 물론 수석인이라면 모두 우리가 흠모하는 돌이 남한강 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갖가지 천태만생의 변화와 그리고 이런 산경 또는 뭐 형상석 두루두루 다양하게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서 이런 저와 같은 수석인들에게 정말 짭짤하게 즐거움을 주는 산지가 바로 미원인 것 같아서 물론 뭐 제가 살고 있는 청주에서 가깝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 미원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렇게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